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부터 은혜한테 에르메스를 사준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르메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제가 에르메스 가방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르메스 제품들을 몇 가지 구매를 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또 찾아보니까 에르메스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징어계 에르메스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주방이가 또 무늬 오징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잡아가지고 은혜한테 한번 대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들 경상북도 울진으로 무늬 오징어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울진에서 광어를 잡으러 갔다가 양태를 잡아가지고 은혜가 손질해서 먹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멤버랑 어부님만 빼고 똑같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지랑. 예전에 여진아 사랑에 얘기 많이 했다가 진짜 혼났다고 합니다. 진짜 밤새도록 두 돌아 맞고. 생각만 하네. 오늘 그럼 다른 거 하시죠. 여진아 미안해. 자, 이제 형님이랑 울진 반도낚시 아드님. 근데 지금 무늬가 많이 잡히나요? 어제도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몇 마리? 물고기 밥을 좀 주고 왔습니다. 황이었습니다. 아, 오늘 형님 저번에 광어를 만회해서 오늘 무늬를 조금. 아, 근데 힘들 것 같아. 아예 그냥 깔고 가는 게 낫지. 진짜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배 타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또 시작이 돼. 형님 그럼 형수님한테 혼나요. 미안해. 여러분 이걸로 절대 엎어지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항 벗어났는데 너울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너울이 심한 날 더 안 나와요. 낚시가 힘들죠. 낚시 자체가 힘들어서. 근데 그때 여자친구 구한다고 홍보 많이 했는데 생겼나요? 아직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DM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맞죠? 맞습니다. 자, 이게 캐스팅에서 하는 거 있고 팀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하나요? 팀런. 팀런도 그냥 바닥으로 떨구면 되나요? 예, 바로 떨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번지. 은효주 액션에서 약간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 되죠. 새우. 촉촉촉. 여자친구 구합니다. 인스타 현종. 형님 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야, 모자를 쓰네요. 자, 저런 식으로 액션을 주면은 무거워질 때 끌어올리면 되나옵니다. 오늘 세 마리만 잡으면은 영상 올라갑니다. 플라이어 가래. 여러분 한 시간이면 해 지거든요. 보통 야간에 많이 나오죠? 네. 어? 무거운데? 아니야. 와, 왔었어요? 돌. 돌이에요? 아, 나도 형님 표정 비장해졌길래. 나 지금 형님이 다른 낚시가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계신 상황인데 아직 한 마리도 못 하셨다. 자, 지금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분명히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없어요. 오늘 몹자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월에 다시 온다고 생각할게요. 10월에 다시 봬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게 오징어 물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밑으로 꾹 내리거나 아니면 얘네가 애기를 물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텐션이 떨어지고 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럴 때는 후킹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님? 맞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좋으시네. 아니, 생각보다는 여주시.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왔어. 꾹꾹 누르는데요? 야, 내가 쳤어 한다고? 어? 아, 빠졌어요. 아, 아, 경정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아, 우후! 형님! 빠졌다! 빠졌어요! 안돼! 아, 못 찍었어! 뭔지를 알았어! 성대였죠, 성대! 성대. 자, 여러분 일단 뭐라도 잡히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한번 계속 해볼게요. 뭐 왔어요? 성대 걸었다 빠졌어요. 아, 성대만 나오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대 두 마리 걸고 저 한 마리 걸었다 놓치고 아마 그것도 성대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날이 굉장히 어둑해졌거든요. 포인트 도착해서 바로 던져볼게요. 제발 나와. 선생님 집에 갈까요? 어디로 들어? 경재형님 보내주세요. 열정이 너무 과하면 체합니다. 야, 안 돼. 30분만 더 할까요? 10시까지 채우고 가야 되는데. 10시요? 여기 수신 깊나요? 좀까지 가면 되고. 아, 그래요? 롯나 보네. 어? 잡았어요? 제발 선장님! 뭐야? 와! 우와! 감자죠? 아. 맞아요. 아, 예. 놔주는 게 민심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잡았는데 몇 시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경재 형님보다 먼저. 아. 야, 내 낚시대로 가라, 리발렉이야. 아, 잘 가. 여보세요, 형님 이제 안 간다. 진짜 미안하다. 이거 안 된다. 안 되죠? 아, 의미 없어. 자, 여러분 의미 없답니다. 일단 육지로 갈게요. 이제. 아, 1등. 여자친구 생일 겁니다. 현종 인스타. UJBD. 자, 여러분 제가 울진에서 무늬 오징어 낚시를 실패를 하고 정확히 두 달 뒤 울산으로 왔습니다. 울산에서 저번에 삼치를 탔던 팀 피닉스호를 타고 잠깐 연안으로 바로 나왔는데 무늬를 제가 잘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팀원들을 좀 꾸려왔습니다.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이게. 자, 여기 울산 사람들이랑 왔습니다. 여기 지훈이라고 이제 정훈이 동생인데 아까 저한테 살짝 귓속말로 제가 정훈이 형보다 무늬 오징어 낚시를 잘한다고. 맞죠? 아니 정훈 너 오늘 발리는데? 결과가 중요하다. 아, 맞아. 그리고 보고 형은 무늬 오징어 낚시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때 잡았잖아? 오늘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보여줄게. 자, 그리고 오늘 낚시에 진짜 일가견 있으신 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종류 전문 낚시 유튜버 태공이라고 합니다. 태공의 TV라고 낚시 유튜버인데 얼굴이 제가 봤을 때 남캠이에요. 계속 거짓말 하시네. 오늘 무징어징어를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조금 힘드시긴 한데 무조건 잡아드려야 되겠죠.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태공이님이랑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다른 조사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정훈이가 애기를 줬는데 보라색 요것도 군소 같은 것도 마이마 네? 울산 오면 사투리 써야 되는 거 맞죠? 저 잘하죠? 너무 잘하는데. 자, 요거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얍. 얍. 자, 여러분, 이렇게 바닥 찍었으면 닫아주고 샥샥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러다가 무게감 느끼면 그냥 쭉 끌어올리면 번지. 태곤이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두 큐에 잡으신다고. 플라이어 그래. 바닥 찍고 라삭. 92년생이죠? 네. 역시 정훈이랑 동갑일 줄 알았어요. 다른 거 하나 또 가르쳐드려야겠네. 뭔데 뭔데? 쭈베르 쭈베르. 잡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저번에 울진 이후로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저번에 참고로 울진에서 같이 하셨던 그 두 분은 제가 두 달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문의가 울진에 안 붙어가지고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찍고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울산에 정훈이 믿고 왔거든요. 오, 왔다 왔다 왔다. 히트! 이야! 홍구 라운드. 지훈아! 지훈아, 니가 더 잘하네. 크진 않다. 어, 야, 야, 괜찮아. 고구마. 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지훈아! 이야! 이야! 와, 이거는 고구마 사이즈 됩니다. 이거 진짜 커요, 여러분. 손바닥보다 커요. 제 태공님, 추베르, 추베르. 아, 나도 됐었네요. 아, 오셨어야죠. 이야, 지훈아. 어? 너가 정훈이보다 훨씬 잘한다, 임마. 정빈아, 이거 팀났다 아닌데, 팀났다 저거 못 잡고 있잖아. 추베르! 제가 막 알려드릴까요? 홍구라도 잘해. 왜 팀 만들어? 어쨌든 추베르 해줘. 추베르. 자, 요거 킵해 주도록 할게요. 야, 그래 나옵니다 진짜. 자, 여러분 신경을 드릴게요. 얘네 색깔을 계속 바꾸고 있죠.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이게 빛을 받으면 얘네가 허해지기도 하고 나오면 또 거미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암컷이네. 아, 어? 어떻게 아세요? 동그란 무늬가 많으면 암컷이고 줄무늬가 있으면 수컷이. 아, 그래요? 역시 두 종류 전문. 야, 정훈아, 지지 마라. 난 그래도 네 편이다. 네, 내 스승 아이가. 기다려 보세요. 약간 들었죠, 근데 이미. 뭐라고? 제가 잘 문다고 한 애기를 달아서 제 지분이 세거든. 그랬어? 네? 와! 빨리 좋아, 이거. 이야! 지훈아! 라운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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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뭐야? 자, 나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수컷! 오늘 성별 감별사 받으시죠? 우와! 야, 이거 키로인데? 근데 진짜 맞나봐. 왜? 동그라미보다 옆으로 줄무늬가 많아. 아까 전박이가 많으면 암컷이라 그랬고, 줄무늬가 있으면 수컷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줄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수컷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키로 나가지? 키로! 안 나가? 절대고. 자, 성별 감별사가 500 정도로. 정훈아! 초베르, 초베르! 지훈아, 에? 잘하고 있나? 지훈아, 너 진짜 최고다. 홈그라운드. 근데 얘도 홈그라운드 맞지? 백그라운드? 와, 웃으면서 얼굴 굳은 거 처음 봐, 정은이. 저 홈그라운드 그거잖아요. 검은도. 저는 저도 해볼게요. 던지. 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쭉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거 가만히 읽고 있다가 갑자기 히트하고 하는데, 야, 내가 여기서 먼저 잡으면 나도 정은이 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리발라사, 리발라사. 자, 여러분, 뒤에 또 히트했습니다. 이야, 사이즈 이것도. 여기 사이즈 다 좋아. 아유, 축하드립니다. 팁할게요. 저희 건 아니지만. 오! 와, 씨! 와, 진짜 바로 앞에서, 와, 앵글 제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왔다가 갔어요. 와, 이거 문이요. 아, 저 큰 거 잡으면 어, 맞아, 맞아. 무조건 빅원이야. 지니어스, 지니. 지훈아, 이만 먹어라. 뭔데? 뭔데? 이야, 친구까지 차별하고 있네, 지금. 정훈아, 어디가? 할 말 있대, 지훈이가. 그 와중에 지금 태공이님 못 웃고 있죠? 태공이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믿습니다. 태공님은 키로급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 방이 중요하죠. 아. 진짜 개는 거 많이 잡아서 뭐 합니까? 자,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히게 해가 지고 있거든요. 해창 때 피딩 타임이어가지고 많이 나와줘야 돼요, 이때. 던져버려. 와, 저기 히트하셨습니다. 오! 경원아, 니가 잡았어? 당연하죠. 와, 역시. 야. 야, 사이 좋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먹물이 보여. 봤어? 와! 와! 오, 그러네. 아! 야.
아, 씨, 손에 쌌네, 리발레 끼고. 아, 아드님한테 제가 저번에 사인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민준이. 민준아, 아버지가 이거 나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야, 사이즈 크다, 사이즈 커. 플라야, 그래. 야, 경원아! 너 진짜 히트야? 너? 맞아요. 제가 정훈이보다 낫죠. 아니, 드랙이 너무 바닥인데? 진짜, 진짜. 기다려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씨! 키로 넘어! 우와! 미쳤어! 야! 우와! 진짜 커. 키로 오바죠, 이거. 키로 넘죠? 정훈이 놀리라고, 빨리. 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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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다. 야! 호나, 어때? 쟤맨. 너 처음 잡아봤어? 처음 잡았어. 와, 근데 처음 잡았는데. 야, 이거 사이즈 미쳤어. 손놈이네. 와, 여러분, 사이즈 미쳤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뭐 문이 오징어 중에 제일 큽니다. 처음 잡아본다고 하는데, 이거 대박이다. 저 잡을게요. 지훈이 히트! 야, 사이즈 좋아. 에이, 지훈아, 작네. 어, 괜찮네. 작아요. 근데 경원이가 너무 큰 거 잡아서 물을 잡아가지고 킵해주세요. 먹물 쏘기 전에 잽싸게 째야 돼요. 자, 킵. 야, 롯됐다. 아! 아! 야, 나 이럴 줄 알았어. 너 봐, 이거 어떡해. 어, 야. 아, 안 돼. 야, 이거 너 가져가라.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야, 너 가져가. 아, 안 돼. 여러분, 이게 회색이라서 안 보이지? 다 먹물이에요, 지금. 아니야, 잘 보여. 아, 잘 보여? 뭐야, 뭐 왔다, 왔다, 왔다. 자, 대국님 왔거든요! 드디어 왔어, 대국님! 이야, 대국님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대국님, 얘는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암놈이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울산가 좀 보람이 있습니다. 대국님, 정훈이 한번 놀려주세요. 놀려주세요.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보고 있어요, 저기 보고. 몰래카메라죠. 먹물 쏜 거는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임했는데 사실 너무 죄송하네요. 아이, 민준이 아버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와, 문어 아니에요? 문어? 어, 어, 뭐야, 문어네. 돌문어가 나왔습니다. 두정량 파티네. 이야, 아, 먹물 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민준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민준이 몇 살이에요? 아, 고등학생 이래가. 아, 난 아이인 줄 알았어.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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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씨 미안해요. 나 진짜 애기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존대하는데 오늘은 내가 민준이가 되고 싶다. 자, 우리 구독자분, 아유, 사이즈 어떤 거 같습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거.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못 잡아서. 아유, 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목물 맞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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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산호 아니야? 산호? 우와, 이거 신기하다 근데. 뭐가 살이죠? 이거 불가살이에요? 이게 뭐야? 움직이네? 우와, 여러분 우와, 진짜 신기해요. 나 근데 이거 손으로 잡았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너도 진짜 맞아. 아, 싫어. 불가사리처럼 생겼네, 여기.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완전 모르는 바다 생물 봐가지고 이거 버릴게요. 정원아, 왔어? 드디어 왔어. 사이즈 어때? 초바로, 초바로. 야, 사이즈 좋다. 진짜 사이즈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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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가 저기에 맞았다고.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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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 절로 가. 야, 쏴. 와, 여러분, CR이 진짜 좋다. 이 정도면 키로급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건 제게 더 크죠? 맞아. 이야, 사이즈 기가 막히다, 진짜. 둘 중에 하나 잡으면 개놀리자. 삐지기 없음. 당연하지. 자, 여러분, 저희 이제 끝나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배에서 저희 둘만 한번 잡았습니다. 아, 괜찮아. 혼자가 아니잖아. 네, 맞아. 근데 개웃기가 뭔지 알아? 우리 둘만 요리해. 초배네, 초배네. 복귀해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얘 봐봐. 이거 경원이가 한 마리 져주고 정훈이가 잡은 거는 히트팁에서 가져간다 하거든요. 네. 와, 크기 봐, 진짜. 야, 이거 심해라도 하자, 한 마리씩. 그래. 이건 성공하겠지. 자, 여러분들, 이거 심해는 신선도를 위해서 하는 거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설마 이거 실패하겠어. 아, 안 돼. 형도 한 번에. 야. 와. 아, 이거 원래 손 아픈 거야? 어, 아파. 나 심해 안 하고 가져갈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한 마리랑 저 조그만 거 한 마리에서 두 마리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공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태공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마리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배를 타고 거대한 문이 오징어 두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즈 보시면은 지금 요 녀석이 대략 한 4,5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 큰 녀석이 대충 한 1kg 2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크기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제가 비록 잡지는 못했어도 요렇게 큰 문이 오징어를 잡는 게 진짜 쉽지 않고 지금 시즌이 끝났어요. 근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매번 바다에 나가서 잡잖아요, 어부님들이. 근데 이 문이 오징어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가 딱
철이라서 그때만 잡히고 안 잡힙니다.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잡힌다고 해요. 거기는 완전 기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 그러냐면 오징어게 에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오징어게 에르메스, 여기 무늬 오징어로 오늘 뭘 만들어 먹을 거냐, 바로 얼마 전에 은혜가 또 소떡을 굉장히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떡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일단 그러려면요 요 오징어를 손질해야 돼요. 오징어 손질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종류들을 이렇게 항상 공간이 있고 여기를 라삭 하면은, 자 이렇게 벌리면은 안에 내장이 보입니다. 이러면은 손질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싹 할 때 겉부분에 싹 해야지 안에 내장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자 그래서 내장이 안 터지도록 머리 쪽을 잡고 요렇게 쭉 당겨주면 끝입니다. 오! 자 요러면 끝이고 이 부분은 라삭 사무라이 잘라주면 돼요. 눈도 잘라줘. 눈도 파줄게요. 눈이 너무 커서 맞지? 오우야, 야, 오징어 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징그럽게 엄청 희열 느껴지네. 자 그럼 몸땡이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장난감이 나와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너무 플라스틱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종이 비행기처럼 해가지고 날려버서 잘 날아가네. 아 주워. 아 이따가 주워 올 거야. 응. 너 오늘 말하지 마. 응. 자 그럼 여러분 먹물 이렇게 튀잖아요. 이 오징어 먹물은 오징어 되면 진짜 안 져요. 그럴 때는 과탄산수수를 섞어가지고 물에 불려놓은 다음에 빨래에 넣으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르마트 그냥 검정 옷 입고 해. 아 그렇지. 아 맞다. 쭈빠 귀 없잖아. 있죠. 트위저라 트위저라 이 자식아.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내려두고 제 머리 부분에 자 요렇게 두 개 그렇지. 그렇지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 좋아하면서 그렇지. 살짝 혼돈이 왔어. 재밌어가지고 잘했는데 뭔가 내 말에 껴대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저게 로추. 그래가지고 얘는 아주 고통스럽게 이 로추를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근데 그거 알아 은혜야? 옛날에는 신발끈 대신에 요거를 대신했대. 자 여러분 요 로추라고 말하는 요 촉수는요 얘네가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막 먹이 같은 거 건드려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더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과감하게 그냥 라삭 오야오. 자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로 라가리 있죠. 라가리. 오야 얘 라가리 큰 거 봐라 은혜. 우와 으아. 자 여러분 얘 앵무새부리처럼 생긴 게 오징어들의 라가리인데, 예를 들어 피문어나 돌문어 같은 애들은 사람이 잡고 있어도 그렇게 막 물지 않아요. 왜냐면 성격이 순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징어들은 완전 다릅니다. 심지어 낚시할 때도 경원이란 친구가 낚시로 무늬 오징어 잡았잖아요. 손톱을 물렸어요 그때. 그만큼 오징어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오징어의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벗겨져. 보통 이제 냅킨 같은 걸로 슬슬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장갑을 꼈어요. 장갑을 끼면은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벗겨집니다. 오우 쉣 빡. 아 이게 느낌 진짜 야. 아 느낌 진짜 좋다. 진짜 싫어. 좀 점 떨어져. 근데 계속 떨어지. 정이 있어? 정이 엄청 컸나 보다 너. 맞지? 나 약간 좀 정 많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벗겼으면요, 자 여러분 요 거대한 녀석 한 마리 손질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보통 소똑소똑 하면은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불향이 안 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숯불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숯불을 피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 숯불을 먼저 피워줄게요. 자 먼저 여러분 쉽게 붙이려면 착화탄 열어봐서 부어봐서, 자 이제 요 착화탄 위에다가 가스 틱 돌려봐서 한번 더 돌려봐서 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을 비춰놨으면 야자수 들어가라. 자 그리고 집게로 탑을 쌓는 거예요. 오빠 그렇게 탑 쌓으면 아 또 아는 척 껴들지 마. 내가 오늘 너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진짜 못한다 진짜. 어쩌면 좋아. 아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 음소거야. 내가 중간 해줄게. 탑 쌓아서 밑에부터 이렇게 조지면 돼요. 이런 쪽 사이사이.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이 다 붙여진 것 같으면 바로 턴오프. 어때 네 남편? 입술 데였으면 좋겠어. 자 이제 요 커다란 무늬 오징어 한 마리도 아까처럼 똑같이 손질을 해줄게요. 라삭. 자 이렇게 껍질 다 벗겼거든요. 껍질 다 벗겨도 제 얼굴보다 큽니다. 자 일단 오떡오떡을 하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남은 오징어 어떻게 할 거냐, 호일에 싸가지고 요 숯불 안에 던져놓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쪄진 것처럼 해가지고 통통한 통찜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은 요 녀석들 싹 다 한번 목욕하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싹 깨끗하게 씻어왔으면은 꼬챙이 꽂기 전에 알맞은 크기로 잘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꼬챙이 꼽을 거. 답답하다 답답해. 네가 해봐. 아씨 너 들어와. 쪽방이 때문에 봐주고 있었더니 안 되겠어.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아유 그렇게 얇아가지고 뭐 해먹으니. 아유 두 개씩 꽂으면 되지 개새끼야. 대동해요. 너무 무서워요. 자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다 망쳐놨으면은 자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꼬치 자 이 꼬치 그리고 오떡오떡인데 뭐 필요해요? 떡떡떡떡떡떡떡떡. 너 나 찍고 있었어? 아 이거 찍어야지 은혜야. 아 진짜 아니 너무 얼마나 병신 같잖아. 찍고 있었어. 떡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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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빨리 한마디 해. 그래, 그럼 똑똑똑똑똑. 언제까지 하나 보자. 똑똑똑똑. 똑똑똑똑. 아, 그만해! 자, 물에 미리 불려놓은 떡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꼬칭에다가 오징어 하나 꼽고. 떡 먼저 꽂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떡 꽂고. 독은! 니 반은 먹었어. 제가 이거 꽂을 때 은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안 꽂아서 지금 알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은혜야, 카메라 보다. 떡! 야, 은혜 큰일 났다. 딱딱해? 어. 어, 조심해. 얘는 좀 될 것 같아. 오케이, 하나 꽂았어. 그래, 네 멋대로 해라. 걔를 왜 세로로 그냥 이게 꽂아. 예쁘잖아. 너 예쁜 거 좋아하잖아. 됐지? 이거 봐봐. 이게 더 예쁘지, 너. 어, 솔직히 말해. 예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좀 말이 과하게 하는데 이유는 왜냐면 싸웠기 때문이죠. 맞아요, 아까 싸워가지고 지금 서로 이걸로 감정 풀고 있는 거예요. 아, 쭈팡이었으면 너 진짜 욕 한 사발이 했어. 나는 너 거기 너 배쳤어? 개쓰레기로 왔는데? 너 진짜 지는 대단하다, 은혜야. 몰랐는데. 이거 봐봐, 은혜 어때? 예뻐. 괜찮지? 어, 됐다. 어, 됐네. 아, 쟤 떨어졌어. 야, 얘도 갈라질라 그래. 와, 그거 그냥 하고 오라니까. 전자레인지? 자, 여러분, 떡 대패 왔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할걸. 너무 대패 온 거 아니야? 그걸 왜 먹어? 나도 배고프다. 그러면 하나는 제대로 꽂을게요, 그래서. 아유, 좋다. 이거 봐, 은혜야. 난 떡꼬치 하나만 해줘라. 오늘 우리 싸웠는데 뭐가 예뻐서 내가. 내가 해먹을게. 내가 안 줄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저거 떡꼬치 양념 내 거니까 그럼 쓰지 마. 저 내 건데? 내 카드로 샀는데? 그럼 나 이거 안 찍어. 니 혼자 알아서 찍어. 아, 알았어. 자, 이거 오징어 모양 같지? 위에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여기다가 뭘 하냐? 자, 요 그릇에다가 러로리 라러러르. 자, 요거를 또 은혜가 고르고 제 카드로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가 돈 줄게. 자, 요거를 여기다 부어줄게요. 어우, 야. 자, 이제 발라보자, 은혜야. 자, 여러분, 요렇게 촤악 떠가지고. 우와, 씨. 우와, 엄청 찐득하다. 물 좀 섞어야 되나? 아니, 아니. 그냥 찐득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보, 그게 아니지. 왜? 이걸 꺾어서 바르는. 아, 그래? 야, 나는 이러면 더 잘 베일 줄 알고. 먼저 꾸어야 돼, 그러면? 신혼 남성분들, 와이프 말 잘 들으세요. 그릴 올려봐서. 자, 여러분, 꾸어볼게요. 자, 얘도 한번 올려줄게요. 얘 그럼 한번 올려보자. 어떻게 되나? 그지? 우와. 미쳤어. 자, 뒤집을게요. 오야, 은혜 이거 약간 그을린 거 보이지? 어, 떡이 달라붙어. 아이씨. 하하하. 여러분, 이거 조금 하는 동안,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통다리찜. 그렇지, 호일을 싸가지고 할 거야. 야하하. 뜯어봐서 요거 통다리 하나를 넣어. 하나 더 넣어. 넣었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르는 거야. 그거는 버터 같은 거 넣으면 맛있었겠다. 버터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뻔한 맛이잖아, 버터를 넣으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찹찹찹찹찹 해버린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싸는 거지. 이제 빨리 해. 탄다, 타! 야야야. 야, 롯데다, 그냥. 괜찮아. 헐. 어우, 야, 좋은데? 자, 그리고 요거는 딱 집게로 집어가지고. 자, 들어서. 자, 요렇게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겠다, 맞지? 꺼내. 네. 자, 여러분, 일단 이거 꺼내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빼둘게요. 자, 얘도 꺼내서, 저기 놔줄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어우, 어우. 자, 여러분, 호일에 싼 거 있죠? 저거 되는 동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총! 날아서 2박 3일 동안 잡아 오징어 내 입으로 쳐 들어오는 거야. 초베르! 근데 여보 있잖아. 잠깐만, 타이. 왜? 근데 나를 위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 유머편 아닌데. 아까 너를 위한 거 두 번 했잖아. 처음에 말했잖아. 아, 그랬어? 그거는 성훈이가 잘 도려내 줄 거야, 이렇게. 야, 근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세 편을 너를 위해 썼어. 해진탕, 가물치, 개구리 다 누가 처먹었어? 내가 처먹었어. 이건 그냥 너가 먹고 싶어? 아, 나 그거 안 먹을래. 내가 그러면? 해서 먹을래. 너 손 닿아서 싫어. 자, 오징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와, 이게 떡꼬치 소스가 애초에 저는 바르고 시작을 해야 이게 좀 더 안 끝까지 베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겉에만 말해도 충분하네요. 떡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니, 아, 바삭. 알지? 겉바 록촉이에요. 이거 완전 들어가는 순간 겉이 바삭하고 안에 너무 촉촉해요. 너무 맛있죠. 자, 여러분, 근데 쏙쏙쏙쏙쏙 떡이랑 소스 같이 먹어봐야 풍미가 더 느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떡꼬치, 떡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떡이 왜 이렇게 탔어요? 탄 거 좋아요. 여러분들 먹지 마세요, 여러분. 탄 거를 많이 먹으면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대신 걸릴게요. 초베르. 와, 은혜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 현장에서 먹어야 되는데, 너? 내가 좀 해볼게. 너가 한번 제조해봐. 너는 왜 오떡 오떡이 아니야? 나는... 오떡떡이야? 어우야, 어우야. 자, 여러분, 요거 하나 남았었잖아요. 자, 요거는 미리 발라놨던 거였는데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초베레.
응? 다르다. 아깝게 맛있지? 응? 이게 더 맛있어. 진짜 달려요, 여러분. 미리 발라놓고 구우니까 완 진짜 숨이 들어. 거짓말, 어? 거짓말. 아니, 진짜예요, 진짜. 다 긁고. 내 거 탈 것 같아. 응, 이거 해볼게. 우야. 어, 딱이다, 딱이다. 야. 와, 여러분, 진짜 이거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가 역대급으로 얘기한 게 좀 있는데. 계속 역대급인 거잖아. 그렇긴 한데,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생각해 뭐냐면, 진짜 2년 전쯤에 찍었던 건데, 꽃게를 분리해가지고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먹었었거든요. 그게 진짜 저는 1등. 근데 그게 2등 됐어요, 지금. 이게 1등. 이거 진짜 맛있어. 해봐. 응. 야, 너 진짜 알차게 잘 바른다. 나 네 거 한 입만. 먹을게요. 어? 추룩추룩. 맛있어? 내가 말했잖아. 역대급이라고. 진짜 맛있어. 맛있네? 정신 차리고 먹어. 진짜 맛있어. 떡 먹어봐. 너 떡 먹으면 기절하나 진짜. 먹대, 여기 같이. 흙밭에서 구를걸? 미쳤다. 미쳤지? 너무 고마워. 어, 나 한 입만 줘. 내가 해산물 못 먹겠나 봐. 왜? 비냐. 아, 오징어 안 되는구나. 먹지 마, 은혜야. 개꿀. 아, 또 한 개만 남겨줘라. 알았어, 알았어. 쭉 나가서 내 입으로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호름라이드에 물을 한번 뿌리고 디스프레스 내려가는 거가 먹어. 자, 여러분 이제 저 안에 있는 호일 있죠? 저 꺼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그지그 끓는 소리 들리지? 어. 제가 지금 끓는 소리 들리거든요. 자, 한번 펴볼게요. 야. 탔다, 탔어. 야, 야, 아니, 아니, 괜찮아. 오징어는 안 탔어. 그 양념을 다 바르니까 탔지. 아니야, 오징어 봐봐, 은혜야. 너 이 안에 굴 속에 있는 오징어 보여? 어. 야, 야. 야, 이거 봐, 은혜야. 오. 야, 이거 진흙 속에 진주 아니야? 우와, 여러분. 야, 이게 뭐야?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주얼 미쳤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이거. 초베르. 야, 미쳤어. 여러분, 역대급 바뀌었는데? 아니, 진짜 여러분. 바뀌었어요. 부드럽지. 미쳤어 이거 진짜 은혜야. 이건 안 비릴 거 먹어볼래? 아, 먹어볼까? 조금만 먹어봐. 추럭추럭. 응? 얘는 안 비린다. 하나도 안 비리지. 초베라. 제가 살면서 이때까지 먹었던 오징어 중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소스에 버무려놨거든요. 너 먹어볼래, 언니야? 어. 너 진짜 맛있겠죠? 이거 은혜 먹어볼게요. 지금 쭈빵이가 달라고 난리예요. 쭈르쭈르. 미쳤어? 이거 팔아야 돼. 넌 진짜 그 정도야? 은혜 입에서는 팔려고 얘기 안 나오거든요, 잘? 자, 먹어볼게요. 초베레. 야, 이거 뭐야? 미쳤네, 진짜로. 오징어 보통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떡꼬치 소스에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이거 혁명이다. 이 떡꼬치 소스가 약간 초고추장 맛도 좋아. 그래, 맞아, 맞아. 어.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계속 먹고 엔딩 안 칠 거야?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이거 성훈아, 끝이야.